허세입니다. 자, 오늘 뭐가 바뀌었죠? 네. 뭐죠 이게? 뒤에 뒤에 눈이 아프다는 제목이 있어가지고 우리 파란색 바꿔봤어요. 예쁜가요? 네. 예쁜가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가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소문에 상호이가 나혜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나요? 아니 뭔가 모른 척 하는 것 같은데? 어? 왜 이렇게 떠? 뭔가 뭐야 얼굴이 빨개지는 솔직히 말해 뭘 솔직히 말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알겠어요. 아니에요. 자, 나혜는 초콜릿 만들면 누구 줄 거예요? 오빠. 어쨌든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수제 핸드메이드 초콜릿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박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나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좋아요와 구독과 선플을 달아주시는 분께 상욱이 오빠와 저와 허쌤이 만든 수제 핸드메이드 초콜릿을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선플이 뭐죠? 좋은 댓글. 좋은 댓글. 마치 예를 들자면 뭐 허쌤이 잘생겼어요. 또 예를 들자면 허쌤이 너 멋있어요. 예를 들자면 허쌤이 저희는요? 정말 좋아요. 저희는요? 허쌤이 정말 저희는요? 우리는요? 저희는요? 자, 들으셨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선플 남겨주시면 네. 선물로 초콜릿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재료를 한번 소개해볼 건데요. 네. 먼저 와우! 오, 짤주머니! 주머니가 있어요? 뭐죠 이거? 짤주머니! 네, 수제 초콜릿의 특징은 초콜릿을 직접 짜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제일 먼저 소개해봤어요. 짤주머니! 짤주머니! 짤주머니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 초콜릿 요거, 녹인 거! 요거! 그렇죠. 아니 그거 말고 초콜릿이 먼저 들어가야죠. 맞아요! 맞아. 초콜릿 중탕한 거! 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초콜릿 핸드메이드 초콜릿! 동전 초콜릿! 동전? 아, 코인! 그렇죠! 초콜릿 코인 초콜릿이라고 만들어요. 요거가 들어가면 녹을 때 좀 편하게 녹기 때문에 일반 초콜릿이 아니라 이 동전처럼 생긴 요 초콜릿으로 이용해서 합니다. 이거 할게요. 하얀색 할게요. 알았어요. 맛있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초콜릿을 먼저 녹인 다음에 중탕이라고 하죠. 초콜릿을 찰주머니에 넣어서 녹인 다음에 어디에? 틀에. 모양 초콜릿 모양 틀이 나오죠. 그죠? 모양 틀에다가 넣는 거예요. 네. 모양 틀에다가 이렇게 초콜릿을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짜면은 그러면 그리고 짜고 냉장고에다가 1시간 정도 넣어두면 굳게 됩니다. 네. 그쵸? 아, 선생님. 그리고 저렇게 작은 것들은요. 이걸로 짜야 된대요. 작은 것들은 여기 보면 초코팬. 작은 것들은 초코팬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중탕을 약간 미지근한데 약간 따뜻한 물에다가 넣어서 50도 이하. 50도 이하에 너무 녹으면 안 됩니다. 그죠? 네. 네. 다음 우리 데코레이션 토핑입니다. 토핑. 이걸 뭐죠? 여기 이걸 뿌려서 넣거나 으깨서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뿌리거나 해서 네. 이걸 예쁘게 꾸미는 토핑 도구들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눈 그려야지. 네. 뭘 만들고 싶네? 미러움 없어요? 미러움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저번에 기억나시나요? 네. 애벌레. 미러움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응? 메뚜기 아니라 귀뚜라미. 아니, 귀뚜라미. 귀뚜라미 토핑 초콜릿 위에 귀뚜라미 괜찮죠? 아니요. 미러움은 맛있겠는데. 미러움은 코? 자, 지금부터 초콜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초콜릿을 우리 중탕 시켜야 돼요. 중탕 뭐죠? 네. 중탕. 녹이는 거. 물에다가 녹이는 거. 중탕이요? 녹이는 거. 탕이 물. 그렇죠. 초콜릿을 짤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녹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초코팬. 초코팬이 데코팬. 데코팬도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한번 따뜻한 물을 따뜻한 물을 사용할 때는 누가 써야 되죠? 부모님. 어른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와, 진짜 가득하다. 무슨 소리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 말고 한 50도 전후에 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유는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짤주머니. 환경에 안 좋아요. 이렇게 많았던가? 이렇게 많았어요. 주머니에
만든 것들을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상욱이 거. 나의 네. 초코, 나의 초코. 요거를 잡아주세요, 상욱이가. 예스. 얘는 초코일 거야. 하나를 더. 초코가 좋아. 요거 이렇게 반대로 해야 요거 초코 나오는 입구가 녹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녹이면 됩니다. 넣어주세요. 좀 기다려볼까요? 제가 하는 거 아니죠? 네. 자, 잠시 후에 녹은 뒤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초콜릿을 만들어 왔죠. 우, 다 녹였어요. 우와, 안 뜨겁네요. 자, 초코초코는 안 되고 핑크핑크 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뭔데요? 바위, 바위. 어. 자, 선생님 이겼어요. 알았어, 가위바위보. 아, 이긴 사람이 양보해지는 걸로. 언제 말했어요? 아니 남자가 이제 핑크핑크 말이 되니까. 네. 알았어요. 자, 일단 요거는 잘 놔두고요. 아우. 자, 여기는 여기 보이죠? 펜들이 있어요. 펜들로 한번. 초코펜. 여기는 뭐죠 이게? 데코레이션 틀이에요. 자, 여기다 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들고 있으세요. 자, 뭘로 할 거예요? 저 요 초록색 저 빨간 둘. 에, 나 좀 빨간 좀. 오, 저 진짜. 오. 초록색이 나왔는데 검은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아우 따뜻해. 아 맞다. 아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너무 이게 크기 때문에 여기 아니라 작은 걸로 채우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한번 채울게요. 화이트로 해야지. 자, 여기 하나. 이제 만드지. 응. 왜 그러세요? 아, 떨어질 것 같았어요. 와, 나 잘하는 것 같아. 이거 저도 잘해요. 아, 내가 더 잘해. 생각해보세요. 연륜과 경험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 요거는 아니요, 못 봤어요. 한 번에 누가 한 번에 잘하나? 슈 이거 틀을 이렇게 탁탁 치면 금방 퍼진다요? 저 한 번에 했죠? 어, 이렇게 톡톡톡. 어. 그렇죠. 와, 역시 난. 오, 많이 해본 게 티가 나네요. 요거 치워버리죠. 하나. 짱이죠. 아, 근데 어쩐지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신기하네. 근데 검은색 초콜릿이 있나요? 아, 이게 검은색인가? 쌤, 근데 이거 하면 화이트는? 다시 굳지 않을까요? 어, 그 사이에? 그러면 요것도 네. 만들게요. 자, 다양한 틀들을 준비해봤어요. 요거? 네. 콜? 저 그거 할래요. 만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물 얼굴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12지신 같아요. 아닌가? 아니에요. 야옹이도 있어요. 야옹이래. 야옹이래. 고양이 띠가 있나요? 고양이 띠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있었잖아요. 고양이 띠 없었어. 옛날에 있었다 없었을 수도 있어. 사슴도 있고 닭도 있어. 알았어. 해주세요. 닭 띠도 있잖아요. 네. 사슴 띠는 모르겠네. 네, 사슴 띠 없어. 이거 자를 수 있는 가위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가위. 어, 여기 있네. 오로 쭉쭉 가위를 해서 초콜릿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사슴. 욕. 싹. 오! 쌤! 아, 선생님 역시 이렇게 사고를 칩니다. 역시라니요. 선생님 이렇게 사고 쳐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할 거예요. 선생님은 한 번 태어나서 사고를 쳐본 적 없어요. 지금 쳤네요. 지금 쳤네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쌤 해줘요! 뭘 해줘요? 가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강하게 살아. 그럼 엄청 조금씩 나와. 지금 되게 예쁘게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내가 좀 잘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원래 쉬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쉬운 게 아닐까 싶어. 자, 채워보고 이거 멈추고 있어. 더 채운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죠? 냉장고에다가 넣을 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죠? 네. 한번 볼까요? 네. 그 전에 아니요. 좋아요 눌러주실 건가요?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완성된 초콜릿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짜라바라 자, 여기 초콜릿이 완성이 됐어요. 어떻게 됐죠? 우와! 우리 동물 모양 초콜릿들 이거 한 판은 진짜 다 그쵸? 사람, 우리 사람 모양도 있고요. 자, 여기 보죠. 초콜릿에 오, 보이시죠? 데코레이션 실패할까봐 두세 개 맞는 것도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이렇게 조그만 아이 친구들 너무 귀여워요. 저 이걸 러브 좀 주세요. 귀염 요염 요염이 있습니다. 저 이걸 러브 주세요. 어? 아, 맛있나요? 아 러브. 모르죠? 아 써야 돼요. 저 꼭 써야 돼요. 어, 러브 괜찮아요. 아 지금 피 흘리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알았어. 어 빨간색 저 묻혔어요? 아니요. 안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LOV는 상황에 달라고 하네요. 자 지금부터 우리 댓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댓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o! 자. 오빠 와 나 봐봐. 어? 묻었어? 뭐야 아 나 안 묻었는데. 이거 무슨 장면이죠? 네? 이건데 어디서 똑같이 봐봐요. 이거 봐봐. 왜 좋아? 아까 묻었었구나. 더 묻었어요? 아니 볼이 약간 빨개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죠? 거울 없어요? 다 닦았어요. 자, 나이가 안 닦아줬어요. 나중에 봐. 아 이제 나 기분 나쁘다고 못 만들겠어. 만들지 마.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완성! 자 여기 보니까 되게 예쁘게 꾸며진 게 다 생긴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죠. 자, 여기 LOV의 스타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이걸 다 누구한테 줄 거죠? 팬. 오빠랑 성욱이 오빠랑 팬이랑. 오빠? 오빠랑 아니지. 오빠. 성욱이 오빠랑 허쌤이랑 팬. 허쌤이랑 팬이랑 팬들. 또 성욱이는? 저. 나이만? 아니요. 나의 허쌤 팬. 아까 왜 자꾸 LOV를 그렇게 찾는데 왜 그런 거예요? 네? 누구 주려고? 나의 러브를. 어? 나에게 준다고요? 러브 꼭? 네. 왜죠? 아니 그리고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막 대놓고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10년 후에 보면 후회할 수도 있는데. 저거 스마일 허쌤 줄 거예요. 허쌤 줄 거예요. 별로 받고 싶진 않은데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 바꿔 바꿔. 아 알라고 싫다고요? 알라고 좋아요. 하여튼 하이파이. 좋습니다. 우리 이제 요것들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댓글로 사연을 예쁘게 써주신 분한테 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그리고 자 이번 주 방송부터 특별한 이벤트가 추가되죠? 네. 바로! 바로 보여주세요. 쿠시입니다. 쿠시. 자 우리 클레버의 쿠시 인형이 있어요. 우리 대표 인형 쿠시. 그렇죠. 우리 매주 나오는 매일 나오는 방송들에 네. 매번 댓글들을 읽어주면서 네.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쿠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이거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다음에 좋은 댓글 달아주세요. 좋은 댓글은 뭐라고요? 허쌤이 잘생겼습니다라는 댓글이 좋은 댓글이다. 사극이 너무 잘생겼어. 나이 너무 예쁘다. 아하. 누구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지 알겠죠? 예. 자 지금부터 오늘은 쿠시 수제 핸드메이드 초콜릿 만들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빠 선물. 먹어. 아 있었어. 여기 네 거야. 아. 이게 없는 거.